잡아 죽이라! 여러분! 저 새끼는 아무 데나 설쳐서 그러. 아니, 시비 걸러놓으러 같이 가면 안 돼요, 그. 아, 객관 부러지면 있어요. 객관 부러지면 이 앞에 있어요, 왼쪽에. 이리 오세요. 잡아 죽이라! 자, 여러분. 자, 여러분. 그 냅두세요. 우리 갈 길은 요 왼쪽이지. 자, 우리는 안민석이 조지러 왔습니다. 그런 떨거지들 상대하지 마세요. 우리가 안민석이 잡으러 왔지 그 배달표 잡으러 온 거 아닙니다. 이리 오세요. 맞네. 우와, 서른백 안 보인다. 자, 동기님들 감사합니다. 참아주세요. 자, 다시 한 번 또 부탁드립니다. 자, 계란 뒤쪽, 물병 뒤쪽 좀 제발 좀 참아주세요.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계란은 앞서서가 없을 거고, 여러분들, 마, 우리 다음을 위해서, 이거 책발이 한 거 뭐, 오늘 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치만, 우리가 물병 하나로 여러분, 몇 개월씩 저 중부석 아가 조사받고 이거 귀찮잖아요. 여러분 체이가 압니다. 여러분 체이고, 열이 꽉 체이가, 야마 팍팍 돌지만 좀 참으세요. 자, 저, 말릴 때 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이걸 못해서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자, 물병. 저들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는 겁니다. 자, 나와서 빨리 북한으로 가고. 어? 대구에 빨갱이가 웬 말이고 대구에 빨갱이가 웬 말이고 대구에 참 멀쩡한 사람들이 어떻게 안민석이 말을 듣고 나오니 안민석이가 인간이냐 개분화도 못한 사람인데 쓰레기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안민석이 말을 듣고 그래 나오니 젊은 사람들이 정신 좀 차려라 대구에 빨갱이가 웬 말이야 새끼야 집에 가고 싶다 대구가 어떤 곳이고 대구에 빨갱이가 웬 말이야 대구에 빨갱이가 웬 말이고 빨리 나와라 새끼야 집에 가고 싶다 안민석이 빨리 나와라 피곤하다 우리도 짜증난다 빨리 나와라 집에 가고 싶다 우리 여기 경찰 젊은 친구들 피곤하다 빨리 나와라 너 가는 거 봐야 우리를 가겠다 빨리 나와라 숨어있지 말고 안민석이 빨리 나와라 나와라 배고프다 빨리 나와라 안민석이 네가 얼마나 대구가 우습게 보이면 대구 동성남 한복판에서 네가 책을 팔아 이 사람은 작당 아니야 자 여러분 자 힘 빼지 마시고 뭐 질질 끄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민석이 거기 서봐라 안민석이 아이고 이 개만도 못한 인간아 네가 사람이냐 여러분 아 치사하면서 TV 도망가고 찾아보라는데 이 개새끼가 여러분 이게 사람인가 여러분 여기 있어 어 왜 이래 저기 맞는 거야 치사하는데 왜 맞고 그래 어? 어이구, 야! 이 씨발! 어, 씨발, 인터뷰하러 가는데 왜 이래? 어? 인터뷰 좀 하자! 자, 이제 에어사. 형님도, 어? 아이, 씨발! 형님, 참아요! 참아요, 직원도 들고 다 힘들어, 지금! 어, 너 뭔데 인상 쓰는데? 어? 아, 왜 그래? 저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허, 왜 밀고 그래? 어? 인터뷰하려고 그러는데?
이 빨새끼. 형님. 왜 새끼가? 어이 안경 이리 와봐. 형님 또 따라해. 너 이리 와봐. 싸우지 말고. 형님 아저씨 아저씨 아니 빨리 줘. 기자예요 기자.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기자 아닙니다. 나 임마. 야 니 아까 아까 니 뭐라 그랬어. 이리 와봐. 아까 뭐라 그랬어 너. 시비 걸잖아요. 아 시비가 널 새끼 아까 뭐라 그랬어. 대화로 풀어요 대화로. 아니 시비 걸잖아요 저. 잡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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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봐. 말하고 싶은 생각하고 싶은 야 니 뭐라 그랬어 임마 아까. 차와요 차차 차. 야 봐봐 봐. 야 아, 아이고 저 새끼 저거. 형 혼자 나오고 있냐 가요 빨리 나오세요. 이게 처음이다. 아, 왜 쬐져봐? 뭐 하시는 분이세요? 어? 왜, 밥 내한테 왜 물어봐고 그래? 아니, 아저씨가 어? 이거 들고 자꾸 따라오니까. 누구 따라가? 나는 지금 이쪽 가는데. 아, 어? 왜? 형, 일단 인도로 올라가서, 인도로 가서. 자, 아, 제가 조금 전에 안민석이가 도망가는데 네. 인터뷰 좀 하자 그러니까 네. 잔뜩 쫄한 얼굴로 네. 쳐다보다가 갔거든요. 네. 아이고 참 한심합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국민을 보고 도망을 가는 이런 국회의원이 도대체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줘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국민이 국회의원이라면 국민이 얘기를 하자면 어떤 장소에든지 얘기를 하고 국민의 소리를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디 지구멍으로 나와가지고 도망을 갑니까? 내가 저놈 얼굴 보려고 오늘 서울에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에? 말도 안 되는 이 대한민국 지금 울분을 토하겠습니다. 이 대구에 저런 인간이 와서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박호석 비대위원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오늘 불빛 아니 아 비대위원장님 뭐야 여러분들 집회시고 말로만 해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오늘 수고해 주신 우리와 박호석 씨. 자 여러분 자 우리 여러분 박호석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울에서 오신 애국자님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상인 여러분 많이 불편하시지만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들 의견을 분분하지만 앞으로 우리 다음 시대는 요새 박하가 다니시는
거의 맞을 것 같아요. 그 개인적인 생각으로. 평상시 그래, 그래 뭐야 저 얼굴 새끼가 그래 초대고 새끼가 말이야. 얼굴만 인터뷰하자 그랬어요? 아니 그럼 인터뷰 좀 하자 그러니까 도망가버려. 자 여러분 뭐야 오늘 저도 좀 많이 떠들었지만은 우리 수고하신 정부에서 내려오신 저 애국 동지님들하고 우리 대공 경도 그 애국 동지 여러분들 좀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오늘 장사 폐해를 많이 끼친 우리 사장님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 너무 떠들어서 죄송합니다. 사장님 여러분 정말 죄송하고 이제는 막바로 끝 마칠 거고 그 다음에 뭐야 여기 애쓰신 우리 경찰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경찰 여러분들한테 우리 박수치고 집회 시간은 10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애국 경찰 여러분한테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자 이래서 집회 마무리하고 뭐 힘드신만 좀 뭐야 끝을 내도록 하십시다. 하고 싸울 거는 뭐야 좀 이따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마무리 발언을 애국 우리 청년 한 3분 내로 끝내주시고 경찰들이 절로 해가 절로 빠지네 말라니까 아니 갔어요 갔어요 언제 갔어요 도망갔다니까 벌써 아니야 갔어요 갔다니까 벌써 여러분 내가 찍었어요 비겁한 새끼야 안민석 비겁한 새끼야 안문으로 나가지 왜 뒷문으로 나간 거 이 비겁한 안민석이 이 비겁한 놈 새끼 뒷문으로 나가는 거 이 새끼가 아니고 이 새끼네 뒷문으로 나가지 시방어 인터뷰 하자 하는 거 도망가더라 이 개새끼가 같은 새끼 세상에 안민석이가 뒷문으로 나간다 하네요 도망가서 위급하다 위급한 위급한 놈이네 세상에 아무도 나가 왜 뒤로 나가는 얼마나 죄가 많고 거짓말을 많이 해오는데 뒷문으로 주새끼 개새끼가 있고 안민석이는 주새끼 재수없다 재수없어 뒷문으로 빠졌으니까 주새끼야 그러면 우리 개새끼가 있고 주새끼로 하고 있었잖아 주새끼로 하고 있다 주새끼가 얼마나 뒤로 빠졌으니까 안민석이는